근데 이제 두 분이 어쨌든 SNS로 소통을 하세요. 근데 이 두 분은 지금 상태는요.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혼을 안 하셨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는 계시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냉기가 그냥 냉랭하죠. 완전히 한냉 전선입니다. 그리고 일단 몸 자체가 전혀 닿지를 않아요. 가장 기본적인 왜 우리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거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눈도 안 맞추시고요. 그리고 언어적 대화는 뭐 거의 없으시고 물론 SNS로 대화를 하시지만 이건 대화가 아니라 육아를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 대화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. 그래서 두 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. 회사 동료 같아요. 그러니까 SNS에서 업무를 처리하듯이 모든 소통을 그걸로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뭐 업무 처리를 할 때 감정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두 분은 업무 처리 관계가 아니거든요.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고 이렇게 이 정도라도 유지하시는데 나름의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이제 계속 좀 얘기를 해나가긴 하겠지만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. 그러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. 그럼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돼. 그러면 두 분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끈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. 네.